Son scores a world-class goal. Son scores a world-class goal. TV 성웅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인 골 결정력이 빛났던 레스터 시티전이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인터뷰는 레스터 시티 브랜던 로저스 감독이 토트넘에게 패배한 직후에 가졌던 인터뷰에서 이제 한 얘기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날 두 번째 골, 그러니까 3대0 골에 대한 설명입니다. 월드 클래스 골.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말해주듯이 진짜 뭐 어마어마한 득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꽤 오랫동안 아껴왔던 중거리 슈팅에 의한 득점이었기 때문에 더 반갑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 이 맵을 좀 보면서도 말씀을 나눠볼게요.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 넣었던 19골의 슈팅 위치입니다. PK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PK 위치하고 상관없는 그만큼 이제 기대 득점 값이 낮을 수밖에 없는 네, PK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여기 맨 왼쪽은 이제 시즌 초 와포드전에서 프리킥으로 올렸던 게 바로 골이 됐던 이제 그 위치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박스 바깥에 있는 두 개가 올 시즌에 넣은 유이한 중거리 슈팅에 의한 골인데 아픈 그 개막전 맨시티전 그때 결승골 그 장면이고 그리고 이번이 그 좀 뒤에서 때린 감차골이었습니다. 뭐 프리미어리그 전체 득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중거리 슈팅에 의한 골이 굉장히 좀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중거리 슈팅을 좀 아끼는 느낌이 있긴 했죠. 이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더 눈부셨던 이유는 플레이가 굉장히 여유있고 또 이제 세련되어졌기 때문인데요. 볼터치는 더 간결해졌고 대부분의 플레이들이 공을 미리 잡기 전에 미리 결정을 한 듯이 망설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가 에워싸고 있는 공간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볼을 처리를 하면서 토트넘 공격 속도가 유지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고요. 그리고 그 중거리 슈팅 골 장면에서도 아예 마음을 먹고 들어갔죠. 망설이고 뭐 상황을 보고 뒤늦게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확실히 그 목표를 갖고 들어가서 거침없이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뭐니 해도 손흥민 선수 이날 다시 한번 보여줬던 대단한 장면 역시 완벽한 골 결정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날 손흥민 선수는 3개의 슈팅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중 2개가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맵은 이제 기대 득점 값을 확인할 수 있는 understat.com의 자료인데 여기 그 3개에 나와 있는 점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레스터 시티전에서 슈팅했던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점의 크기가 클수록 기대값이 높은 슈팅, 그러니까 득점 기대치가 높은 위치고요. 별 모양은 골이 된 슈팅 위치고 동그라미는 이제 빗나간 슈팅 위치입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 3번의 슈팅으로 XG값, 그러니까 기대 득점 값이 0.46골이었는데요. 이 말은 셋 다 골이 안 되어도 뭐 그럴 만한 슈팅 기회였다. 그러니까 아주 확률이 높은 득점 찬스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0.46골이 기대가 되는 슈팅 찬스에서 2.0골, 그러니까 두 골. 정말 대단히 결정력이 뛰어난 그런 피니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더 놀라운데요. 여기 그 박스 바깥쪽에서 왼발로 감아차서 넣었던 정말 이 중거리 원더골 3대0 만들었던 이 득점 여기에 기대값 그러니까 XG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0.0입니다. 경기 중에 여기서 한 100번 정도 차면 2번 정도 들어가면 되는 어떤 그런 확률이 기대가 되는 슈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골을 넣은 거니까 여러분 기대 득점 0.0이 이거 잘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박스 앞에서 넣었던 그 2대0 득점 여기도 XG값이 작습니다. 0.14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골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데 앞에 그 0.02 골 그 중거리 슈팅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확률적으로 엄청난 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오히려 그 헤딩 슈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저 그 유일하게 득점이 되지 않은 슈팅 기회의 기대값이 오히려 0.30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난사도 안 하고 골이 결코 쉽지 않은 지점에서만 두 골을 만들어냈다는 게 진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결정력을 말해주는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이날 선제골을 넣었던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슈팅을 4개나 때렸고요. 여기서 한 골을 터뜨렸는데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받아가지고 넣은 장면이죠. 그 위치, 그 슈팅이 있었던 위치의 기대값, XG값은 0.32였습니다. 그러니까 놓쳤던 나머지 슈팅 3개의 그 XG값을 합하면 0.5였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케인이 좀 뭔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단순하게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손흥민은 슈팅을 3개를 해서 0.46골만 넣어도 되는 그런 기회였는데 여기서 두 골을 만들어낸 것이고 케인은 슈팅을 4개를 했는데 0.87골만 넣어도 되는 상황에서 한 골을 넣었다. 그러니까 케인은
충분히 한 골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골을 넣은 거고요. 손흥민 선수는 한 반 골밖에 넣을 수 없는 그런 기회에서 두 골을 넣은 거니까 단순히 계산을 하면 케인보다 4배의 결정력을 보여준 정말 괴물 같은 피니셔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팀 감독이 저렇게 지고 나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을 하는 월드클래스 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그 말도 안 되는 결정력에 대해서는 유럽의 데이터 분석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축구 통계 분석 기관인 인포골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 또 득점 그런 기록들을 정리를 해서 올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파란색은 슈팅, 노란색은 이제 골이 된 위치고요. 슈팅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모든 슈팅의 기대값을 정리를 해둔 겁니다. 동그라미가 클수록 이제 골이 될 가능성이 높은 X값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이렇게 게재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기대 득점 X값이 11.64골인데 19골을 넣어서 초과 달성률을 65%를 기록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통상 기대 득점은 56.04골인데 모두 87골을 넣어서 초과 달성률 56%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골을 넣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0% 이상의 그런 골을 넣고 있다는 거니까 정말 결정력이 대단히 뛰어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컨시스턴트, 그러니까 꾸준하고 엘리트, 뭐 최상위 클래스의 클리니컬한 그런 피니싱, 아주 뭐 치명적인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상찬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그 상위 랭커들의 기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XG값이라는 게 이걸 정하는 매체마다 계산하는 매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득점 랭킹에서는 19골로 단독 2위에 올라 있습니다만 XG값, 그러니까 기대 득점 순위에서는 7입니다. 뒤로 많이 밀려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XG값 옆에 작게 새겨진 숫자가 기대 득점에서 실제 득점을 빼서 나온 그런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초록색,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경우는 기대 득점보다 실제로 더 많은 골을 넣었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빨간색, 그러니까 플러스인 선수는 기대 득점에 비해서 실제로 넣은 골의 수가 더 적다. 그러니까 좀 놓친 게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한마디로 초록색 자체가 대단한 거라는 거죠. 날강도가 마이너스 0.91 그리고 아이반 토니의 이 숫자가 마이너스 1.23. 손흥민 선수는 여기 마이너스 6.33입니다. 그러니까 12골만 넣어도 되는 선수인데 무려 19골을 넣은 거니까 이 숫자가 날강도가 마이너스 0.9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손흥민 마이너스 6.33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타의 추종을 결정력이 있을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선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저는 토트넘이 앞으로도 계속 손흥민 선수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팀 전술을 그런 쪽에 맞춰가야 된다고 봅니다. 케인도 물론 대단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뭐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적어도 올 시즌만큼은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모두를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더 내려와서 케인이 이제 케인 데브라이너 역할을 좀 해주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요거를 시즌 끝날 때까지는 디폴트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게 토트넘이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제 4경기 남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한 시즌 20골 또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더블더블 10-10 오늘 20골로 만 20-10이 되겠죠. 요거 이제 모두 기대를 해보면서 남은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입중계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대단하고 또 탑4 진입도 좀 아스날이 레스터를 끝나고 나서 아스날이 웨스트햄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다시 토트넘이 5위 아스날이 4위인데 아무튼 챔스 경쟁 역시도 좀 이제 흥미진진한 시즌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바?